안녕하세요, 희주입니다. 자, 오늘은 프랜차이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진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업데이트된 이후로 플레이를 좀 계속 해보고 있는데 개꿀잼입니다, 진짜. 와, 이거 스타파워 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네요. 다른 캐릭터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니타의 하이퍼베어의 엄청난 위력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. 니타의 스타파워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베어 몸의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. 50%가 늘어났는데 제가 또 엄청난 전략을 좀 생각해봤어요. 바로 이 하이스트에서 니타의 엄청난 위력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. 성능이 말이 안 돼요. 야! 그렇다면 슈퍼 하이퍼 곰으로 진화한 니타, 여러분들께 엄청난 전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. 일단은 무조건 궁 스택을 좀 쌓아야 돼요. 일단 이런 애들 많이 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쳐가지고 궁 게이지를 쌓아 놓습니다. 하이. 오케이. 저 벽 끼고 싸운 애들 다 잡을게요. 일로 와. 스커트 해주고 저기서 수비 한 명 하고 있죠. 잡고, 자, 저는 백도어 때릴 겁니다. 이 하이퍼 곰의 위력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거 우리 팀이 너무 잘하는데? 애들이 게임을 나올 생각을 안 하네? 자, 어떤 식으로 할 거냐. 일단 우리 팀 다 죽고요. 상대방이 앞으로 나갈 때, 잠깐만, 이거 아닌데? 오우. 자, 살짝 빠져주고. 헐? 오 마이 갓! 자, 이거 위험한데? 자, 일단 커트 해주고 바로 들어갑니다. 어떤 식으로 할 거냐? 수비가 한 명 있을 것 같은데. 뭐야? 아, 이거 하이퍼곰 보여줘야 돼, 위력! 딱덩덩덩덩덩덩! 잠깐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. 하이퍼곰의 엄청난 철거속도. 아, 근데 이번 판은 우리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활약할 틈이 없었어. 자,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이번에도 이거 좀 우리 팀 조금 밀리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게임이 쉽거든요, 이거. 자, 잡고 한번 긁고. 제 전략은요, 일단은 궁게이지 채워가지고 요런데 풀 같은데 숨어있다가 잡고, 그렇지, 풀 같은데 숨어있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. 하이 오케이. 됐어. 살기만 살자. 올라와봐. 자, 이때 백도어 갑니다. 자,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팀 다 죽는 사이에 저는 몰래 들어갑니다. 나와라 하이퍼곰! 뚜시. 이거지. 와, 이렇게 초사이언 곰으로 진화한 니타의 위력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은 심화견 니타로 한번 해볼게요. 와, 진짜 이게 진짜 뽕맛이 지립니다. 궁 소환할 때 우리 곰탱이 타격감 오져버려요, 정말로. 거의 포탑 이상이거든요, 파괴력으로 따지면은. 긁어 잡고, 오케이. 피 살짝 채워주고. 자, 오케이. 넌. 아! 자, 일단 궁극기 찼습니다. 다음 작전 시작할게요. 헛. 오케이. 여기다 하이퍼곰 소환. 나와라. 이겁니다, 아주. 아니, 저 자식이 근데 포탑을 저거 수비용으로 써놨네. 이거 질 수도 있겠다. 잠깐만. 일단은 잡을게요. 오우 노. 일단 커트. 쳐, 빨리 잡아. 곰탱이 잡아. 아, 이거 밀리는데? 아니야,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동시에 들어갑니다.
강력하게 처벌이야! 빵! 뚜이! 오케이. 일단 잡고 커트. 컷. 한 번 더 잡고. 자, 바로 돌진. 가장. 으이샤. 쳐버려! 제발 잡아줘! 뭐, 뚜잇. 아! 그 몸빵 세워가지고. 자, 15초. 8, 7. 좀만 더. 5, 4, 3. 안 돼! 몸빵 쳐! 잡아! 오케이! 이거 내 캐리다. 어? 와, 이거 진짜 근데 곰탱이의 타격감 미쳤습니다. 개꿀잼이에요. 이거 그러면 시즈 팩토리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로봇과 곰탱이의 콜라보 어떨까요? 아우! 야, 이게 진짜. 아, 시작부터 11레벨 필요해요? 오, 노. 자, 그렇다면 듀오 쇼다운에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선 잘 되려나 모르겠다. 근데 아, 근접한테는 한 방에 녹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 해봅시다. 긁어주고요. 자, 파워 두 개. 거꾸로 안 끌리게. 샷. 긁어. 잡아. 오케이, 나이스. 곰탱이 가자! 곰탱아 해줘! 척! 그렇지! 우리 곰탱이가 잘한다, 일 잘한다. 야, 너 살짝 빠져. 제발. 너 살아야 돼. 와, 곰탱이가 거의 2인분 했어요, 지금. 한 팀 또 잡았고. 이거 먹고. 아이고, 저 빠져나간다. 저 자식 저거? 일로 와봐. 이거 양쪽에서 쌈싸 먹읍시다. 나이스! 오노노노노. 피 좀 살짝 채우고. 자, 곰탱이 소환 갑니다잉. 놀러 와봐. 우리 곰탱이한테 좀 맞아봐라. 엉? 곰탱이 가자! 호도도도? 아, 이게 약간 근거리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. 이건 질 수가 없어요. 좋았어. 일단 커트. 일로 와봐. 너 일로 와봐라. 곰탱이 가자. 엉. 딱 곰탱이로 퇴로 차단하고 깔끔한 마무리. 이게 공속이 세지니까 약간의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서 체력 회복보다는 아싸리 시작. 극딜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, 저는? 자, 마지막으로 잼그린 모드 한번 즐겨보고 마무리 지어봅시다. 아, 진짜 하이퍼곰의 엄청난 위력을 확인해볼 수 있네요. 이번에도 할만할 겁니다. 잡고. 어? 야, 은근히 여기 괜찮아요. 저는 하이퍼곰으로 캐리가 봅니다. 여 캐리가 볼게요. 어우, 짜증나네, 저거. 야. 피 채우고. 가자! 하이퍼 곰탱이! 우리 짝퉁 곰탱이가! 너희 같은 짜발이랑 달라, 우리 곰탱이. 봐봐, 곰탱이. 한 번 더 슈퍼 곰탱이 가지! 뚜이시. 아! 이게. 면역 때문에 못 잡았어. 살짝, 제발, 커트. 아. 아, 피해주고, 챙기고. 긁어. 자, 피 살짝 채운 다음에 하이퍼 곰탱이 소환 갑니다, 슬슬. 나와라, 하이퍼곰. 뭐야? 아니, 타라야, 너 왜 죽었어? 일단 쟤부터 잡아야 돼. 쟤만 잡으면 돼. 그렇지! 나이스! 야! 아, 왜 상대편은
신음에도 초빙겨. 어디 가서. 나머지 하나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네이타의 스타파워 하이퍼곰 모든 맵에서 한번 써보면서 그 위력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하이스트에서는 굉장히 쓸만할 것 같아요. 포탑 이상의 철거 속도라고 해야 되나? 한번 소환하면 그 타격감이 아주 꿀잼입니다. 그리고 난전에서 얘가 거의 1인분 하는 것 같아요. 곰탱이가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